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거예요? 자, 2011년 시즌 360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360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이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 교체되셨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이제 각 과목마다 어떤 식으로 360을 출제할지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앞쪽에서 간단하게 선생님마다 한 15분 정도 각각 과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1시간 뒤쯤 돼서 전체 여러분이 수업 들을 때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뒤에 또 1시간 정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런 순서로 360 설명회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는 앞에 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뭐 우리 지금 360을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360이 노량진에서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이런 수업이 없었거든. 그래서 호응이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덮치면서 아무래도 실강 오기는 좀 꺼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뒤쪽에는 약간은 이제 인강으로 좀 대체한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국어 여가 한국사를 60분 푼다는 의미로 360 수업 명칭이 생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업은 3세 과목을 60분에 푸는 건 시간이 약간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쓸때한 6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 풀려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토요일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일 10시 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게 많더라고요. 자기 이제 시험 치는 그 시간대에 시험을 실제로 풀어보면 적응력도 좀더 높아질 거다.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간이 거의 압도적으로 그때 하자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 자체가 오전 수업에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할 거는 한 9시 30분부터 시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건 미리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느 정도 알고 오셨죠? 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시간, 이제 국어 시간 설명에 대한 하겠습니다. 자, 적중 전문가라고 하는 거, 그건 학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학원에서 지어준 거야. 왜? 적중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 자랑 깨알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는 보면, 자 어떻게 작년 국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올해 들어서 제그 PPT의 특징이 PPT 맛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PPT 이렇게 해서 좀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원래 이 지금 합격하신 분인데 마샤라는 분이 제 카페에서 이 짤을 많이 올려주셔서 한 2, 300장 정도.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PPT에서 계속 활용하거든요.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이렇게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걸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조교 선생님 이런 걸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활용이 좀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최근 국어 시험 출제 경향을 먼저 볼 텐데 한 2개년 정도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었냐면 먼저 문법 파트를 보면 보통 문법이 2019년에 한 4문제 정도 그다음에 어휘가 한 문제 정도 문학이 6, 비문학이 9문제 이런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 평균적으로 문법 문제는 한 6, 7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오고 그다음에 대여섯 문제가 항상 유지되다가 최근에 한 4문제에서 5문제로 좀 약간 양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문학 독해가 좀 늘어났죠. 보통 비문학 독해는 여기서 이렇게 주면 한 문법이 6문제, 7문제 나오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독해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2020년까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문법이 한 5문제 정도. 근데 이제 이 문법이 원래는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고쳐쓰기에서 문법적인 어법적인 측면이 나와서 그걸 문법으로 보고 그랬을 때한 네다섯 문제 정도가 평균으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고정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왜? 독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국어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왔거든. 근데
너무 쉽기는 쉬운데 이제 독해가 많아지면 시간 싸움이 될수 있잖아.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너무 쉬웠다 이런 말도 크게 많이는 안 해요. 왜? 푸는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문법 문제는 네 문제 다섯 문제씩 해서 항상 여섯 문제 일곱 문제씩까지 같이 준비를 해줘야 돼요.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는 항상 보편적으로 한자성어 하나와 한자 하나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문학은 지문이 한 네다섯 개 정도로 나와요. 근데 보통 문학은 지문이 네다섯 개 정도 나와도 이게 문학 문제라는 느낌이 드는 건한두 문제 정도. 뭐하고 뭐 고전 운문하고 현대 운문, 산문은 솔직히 글 읽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한 문학, 실제 문학은 한 두세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읽기 형태에 좀 가까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문학이 이렇게 한 아홉 문제 정도. 그러니까 비문학은 보통 보면 한 여덟 아홉 문제 정도로 평균적으로 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60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포를 시킬 거냐? 2021년 대비 360 문제를, 문법 문제를 보통은 기본적으로 한 다섯 문제 정도로 배치를 시킬 겁니다. 제가 원래 문법을 조금 더 배치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문법 문제가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오더라도 문법이 잘게 나누면 그 문학 그 영역이 너무 많잖아. 근데 한 문제를 적게 풀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보다 한두 문제를 좀더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비문학 독해가 반 이상이 내용일치 문제예요. 보통 보면 비문학 독해는 반 이상이 내용일치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내용일치고, 자료 제시형도 다 내용일치고, 이제 그리고 뭐 말하기 형태나 대담을 했을 때, 말하기를 할때뭐그 사회에다가 말하는 방식, 이런 것도 다 내용일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용일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용일치 문제 푸는 방법만 어느 정도 익숙하면 되니까 이걸 한두 문제를 문법에 좀 주면서 문법 문제를 한네 문제가 아닌 대여섯 문제 정도,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좀더 늘어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문제를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줄 겁니다. 알겠나? 그리고 어휘는 항상 고정된 한두 문제 정도로 평균적으로 깔릴 거고요. 알겠죠? 한자성 하나와 한자 하나, 이거는 꼭 우리가 깔고 들어가니까 그거 준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문학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문으로는 한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사이 계속 깔 거예요. 근데 문학 문제라는 느낌이 드는 건 운문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문학 문제지 나머지는 산문은 대부분 읽기 형태로 가깝기 때문에 결국 내용 일치나는 이런 비문학 독해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독해가 이두 개를 합치면 열한 네다섯 문제가 될수 있거든. 거기다가 요즘에 문법 문제도 약간 수능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에 조건 주고 밑에 설명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읽기가 독해 문제가 한 16, 17문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가 결국은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국어에서는 그 시간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극복하느냐, 그걸 국어 시험 수업에서 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때 기본적인 이론도 문법은 하긴 하지만 독해할 때는 이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푼다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배경 지식이나 이런 데막 설명을 많이 안 해요. 배경 지식이 완벽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면 시험 가서 작품 하나가 나왔는데 그 배경 지식을 모르는 상태는 아예 문제를 못 풀잖아.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독해하는 요령 이런 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알겠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평소 때 자기가 문학 독해나 이런 데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학 독해 점수가 안 나오면 작품에 몰입하게 돼 있어. 내가 작품을 적게 봤다고 생각해서 막 작품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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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래도 계속 점수를 안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문제 푸는 습관이나 스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걸 수정해야 되거든. 그런 걸 수정해주면 갑자기 문학은 그냥 계속 맞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네요. 그냥 그런 방법론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 문항 수는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배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난이도는 딱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 최근에 나오는 국어 문제는 실제로 난이도 딱 중간이에요. 중하 정도 되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독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급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실수 많이 일어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뒤에 영어가 있어. 뭐 구글을 먼저 푼다면 영어 푸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30분 주죠, 보통. 영어를 10분이나 15분에 풀고 95점 이상이 나오면 복 받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그만큼 이로운 게 없거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돼. 영어 한 30분 정도 주고 이제 그다음에 국어는 좀 줄이려고 하고. 근데 국어마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부담스럽거든, 분명히 영어
풀어나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구글을 갖다 빨리 풀려고 하고 자기가 실력이 안돼 있는데도 그럼 실수가 많이 일어나. 그러면 시간을 줄이면서도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들, 그런 것들 연구를 해야죠. 알겠나요? 그걸 이제 같이 해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360을 믿고 따라오라는 건 작년에 360 해가지고 적중한 내용들입니다. 지문까지 완벽하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자랑 조금 한 스푼. 그 다음에 또 그렇잖아.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약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수업을 들으면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노리면서 이렇게 적중을 많이 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360만 가지고도 이렇게 적중이 되었으니까. 물론 다른 과목 영어나 한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믿고 따라오셔도 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위한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건 쭉 PPT 형태로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한번 보세요. 왜 답을 안 해? 자, 요즘 그 PPT 맛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PPT 맛집이 될수 있게 많이 같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그걸 계속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수업할 때 이렇게 짤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 듣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10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솔직히 계속 인강 보고 이랬다면 좀 지루할 때도 있잖아. 아니면 수업 계속 문제만 풀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 문제 풀이를 들어오신 분들 이한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의 유형 한 부류는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이제 이 시점 되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분들이 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론 수업을 했는데 막상 이제 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볼 시간이 어느 정도 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360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서 문제 풀이 적응을 해볼까. 근데 조심해야 될건 특히 금방 두 번째 경우는 이론이 자기가 정리가 잘안된 상태에서 남들이 그냥 문제 풀이를 한다니까 나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하고 들어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문제 푸는 그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 알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자기가 정리했던 이론을 한번 읽어보고라도 오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하면서 틀린 거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들은 꼭 다시 돌아가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거나 아니면 이론 정리를 그 파트는 꼭 한번 하면서 계속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를 따라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리가 잘안된 상태에서 점수만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점수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불안해져요. 그럼 그 불안한 마음으로 몇 개월이 지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다가오면 점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게 없어. 언제든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멘붕이 와버려. 한두 달 남겨놓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고, 체크를 하면서 보고, 그게 기출 문제하고 이론 정리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복습을 무턱대고 다할 수는 없잖아. 이제는 이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들어오니까. 근데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차피 뭐 공부가 완벽하진 않긴 하지만 문제를 맞힐 정도는 이론 정리가 돼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일단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오시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거거든. 선생님들을 믿고, 그리고 나도 믿고, 본인 스스로를 항상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수업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이 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짤로서 이렇게 올렸지만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멘붕이 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조금 한 단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수업을 듣는 선생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시험 칠 때가 되면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실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험을 칠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공무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합격 바라기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을 바라는 분들이 다 합격 바라겠죠. 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건 선생이 아니지 쓰레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합격을 바라면서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고. 다음 순서는 영어하고 그다음에 한국사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질문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전체 질문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국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태숙 모의고사에서 숙을 맡고 있는 손진숙입니다. 저는 이제 360 모의고사에 처음 투입이 돼서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종 선생님이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보고 와 이거 큰일이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살짝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일단 360에 제가 이제 투입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영어가 변화가 될 건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 뭐 국어 뭐 국사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영어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가장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아서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이잖아요. 처음 시작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뭐 내년 4월을 우리가 국가직을 잡는다면 남은 동안 어떻게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공부 방법론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좀더 이런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 좀 메이크업을 잘하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입술을 괜히 발랐나 봐요. 자, 일단 영어 시험의 경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20 문제 중에서 어휘가 몇 문제입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셔야지. 자, 어휘가 몇 문제입니까? 네 문제. 그죠? 물론 약간은 좀 플러스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네 문제 뭐 이디엄 포함해서 보통 어휘 두 개, 그다음 이디엄 두 개. 그럼 시험은 한 번씩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 문법이 몇 개? 영작 두개 포함해서 영작이 두개 항상 고정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개 혹은 다섯 개. 작년 같은 경우 3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3개는 사실 되게 예외적이고 4개, 5개 정도 보시면 되고 생활영어는 딱 붙박이로 2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9개 혹은 10개가 이제 독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독해 유형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 파트가 어디죠? 문법, 그렇죠? 문법 3, 4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경향은 그 정도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뭐 하나 두 정도의 과감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60 모의고사도 뭐 360뿐만 아니라 제 모든 모의고사가 그렇듯이 일단은 저는 뭐 고태종 선생님이 아니죠. 고태종이 이름 뭐였죠? 갑자기 고태종이 아니죠.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이름들이? 자, 이태종 선생님처럼 뭐 일부러 문법을 하나 더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냥 경향에 맞게 이제 쭉 가는 추세고 일단 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모의고사 장인으로 문제 만들기 장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문 못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문제를 잘 만든다고 자신을 해요. 자신을 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타 이제 공인하는 그런 문제 만들기 장인인데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뭘까요? 제가 문제를 잘 만드는 이유.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모든 걸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연구원도 없고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다 제가 만들고 물론 이제 답변 달아주는 분이 잠깐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카페에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다 달거든요. 근데 답변을 달면서 처음에는 답변 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오고 귀찮으니까 이제 좀 다른 좀 아르바이트를 좀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달면서 이제 장점을 느낀 게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야. 맨날 비슷한 질문들을 올려. 여러분 이게 약해. 맨날 이게 헷갈려.
이제 그게 파악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 만드는 거 혹은 제가 답변 다는 걸 보면 여러분이 되게 간지러운 것을 되게 긁어준다 혹은 아픈 것을 찔러준다라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 약한 취약점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문제를 만들어요. 뭐 900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계속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 다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질이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를 안 하겠지만 일단 질이 좀 좋습니다. 질이 좋고 일단 시험과 가장 사실은 유사해요. 난이도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도 않고 지나치게 쉽게 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360 모의고사에 대해서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일단 특히 영어는 너무 어렵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일단 제 계획은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까지 가잖아요. 근데 조금 조금씩 여러분 모르게 나이대로 조금씩 올릴 거예요. 모르지는 않겠지. 물론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실력이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면 뭔가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여러분 난 잘하는데 좀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쉽게 다 100점 만데 이런 수업 시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한 60점? 아니지 평균 60점은 너무 낮은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평균 한 75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보통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이 평균이 한 70에서 65 정도 나오거든요. 65에서 70 정도가 이제 보통 모의고사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첫 시작에는 한 75에서 80점 정도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금 조금씩 여러분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9까지 거의 다 왔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야.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난이도가 조금씩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출제를 할 거고 일단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저는 기출이 우선이에요. 기출. 그러니까 기출을 그대로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거. 뭐 10년에 혹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관사문제 이런 거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계속 무한 반복시켜주는 그런 시험이 될 거예요. 어휘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다른 모의고사 수업 물론 들으시겠지만 뭐 제 모의고사 수업도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360 듣는다고 제 모의고사 안 들으면서 360 안 할래요. 이건 3분의 1로 나눠야 되거든. 어떠세요? 들으실 거예요? 오케이. 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360도 그렇고 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일단 다른 거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모의고사 좀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헷갈려요. 한 선생님 뭐 제가 됐던 뭐 다른 분이 됐던 한 선생님 것만 계속 파고 가야지 여러분들 여러 선생님 거 들으시는 거 별로 뭐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를 계속 듣다 보면 실전에서 가장 여러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제가 밤을 새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이태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영어는 여러분 어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문법. 뭐 어휘는 이디엄 포함이고요. 문법은 영작 포함이고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독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어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질문을 해서 채택되면 여러분 그 기프티콘 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질문다운 질문 하셔야 돼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결혼은 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자, 됐어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고 혹은 카페에 질문 다는 거 보고 참 정말 이렇게 막 제가 가슴을 칠 때가 있어 혹은 뒤통수를 잡을 때가 있어. 왜 이렇게 공부하지?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답 정리야 여러분은. 근데 자기 방법만 고수를 하는 거야. 방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고. 자, 어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어휘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올해부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올해인가요? 지금 몇 월이에요? 아, 올해네요. 올해 시험. 올해 시험부터 이제 다행히 우리의 그 아픈 손가락 뭐가 없어졌어요? 서울시가 없어졌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없어지면서 이제 뭔가 약간 좀 틀이 잡힌 느낌? 아, 뭔가 좀 편안해진 느낌? 좀 이상한 애가 없어진 느낌?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한데 일단 어휘는 서울시는 항상 서울시는 제가 논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어휘는 너무 이상하게 나와. 정말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어휘 혹은 그 누구도 쓰지 않는 그런 어휘들이 시합에 나와서 제가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지금까지는 되게 모범생처럼 어휘가 나왔어요. 근데 어휘가 여러분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쭉 훑어보면 예전에는 어휘가 진짜 이건 정말 만점 방종 어휘 그런 어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갈수록 약간 틀에 잡혀서 딱 보통 수준의 어휘? 그러니까 어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온 액기스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럼 에키스 어휘는 다 어디 있더라? 보통 여러분 갖고 있는 어휘 그 하나 있죠. 복화집 하나 있죠. 그죠? 뭐 제 거가 됐던 다른 선생님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무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어휘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한 권을 떼겠다. 어휘 한 권을 떼고 뭐 독해를 하겠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없어. 어휘는 없어. 계속 까먹거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권을 사면 여러 권 살 필요도 없어요. 웬만하면 선생님들 책 다 비슷해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어휘가 딱 나오잖아요. 그 어휘가 들어있는 책, 안 들어있는 책 막 조사를 해. 그래서 아, 제 책이 되면 제가 얼마나 제 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죽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책이 없었다 완전 배제를 시키거든. 근데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쪽집게가 아닌 이상 시험에 나온 어휘를 딱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 문법이 아니,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아니라도 독해에서라도 그런 어휘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 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권을 사셨으면 그 책을 여러분 계속 봐야 돼. 일단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길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책상에 한 시간을 앉아가지고 어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휘는 여러분 그 틈새 시간을 잘 공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60분을 어휘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60분을 쭉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을 쪼개요 여러분. 10분씩의 시간은 엄청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학원 올 때 점심 먹고 10분 혹은 화장실에 잠깐 서 있는 동안 그죠? 그 10분을 6개로 쪼개서 하루에 외워야 될 내용 30개를 가져왔으면 그걸 하루에 6번을 보는 거지. 하루 6번. 그래서 아침에 한번 보고 또 점심때쯤 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한번 딱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지. 혹은 뭐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혹은 자기 전에 반드시 보시고 그렇게 6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 나를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 것이 되도록. 그죠? 그게 어휘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 기존 책을 하나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한번 계속 돌리세요. 그 어휘를. 처음부터 뒤로 갔다가 또 뒤에서 앞으로 왔다가 계속 무한 반복. 그거는 일단 뭐 기본 어휘책은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어휘도 있겠지만 독해에도 되게 필요한 어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남겨놓고 한 두 달 전부터 너무 더워. 두 달 전부터 기출 어휘를 파셔야 돼요. 어휘는 특히 뭐 다른 거 하면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는 기출이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어휘 리스트를 한 뭐 한 천 개 정도 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 리스트를 한 두 달 전부터 하면 계속 그때는 정말 그죠? 그때 스터디해도 좋아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휘는 뭐 100% 다 맞춘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돼요. 괜히 여러분 뭐 만 개, 2만 개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소화도 못하고 실제로 만 개, 2만 개 외웠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어휘책을 계속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책 보는데 옆 사람은 다른 책 보네. 불안해? 그럼 나도 읽어볼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한 권을 계속 파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정말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제 수업 들어보는 분들은 그런 많이 잔소리 많이 들었겠지만 어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휘를 많이 외워도 이게 독해가 안 돼. 그 이유가 뭐죠? 응?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디멘딩 맞추시는 분 상품이 있어요. 뭘? 네? 뭐라고? 벅찬. 오케이 또? 요구가 지나치 선물은 이건데 괜찮아요? 그렇죠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 벅찬 이런 용어 쓰세요? 선생님 영어가 너무 벅차요. 그런 말 써요? 안 쓰죠?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아 선생님 문제가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수업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이 너무 벅찬 거 아니에요? 벅찬 어때요? 가슴 벅차 막 이런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요구가 지나치면 물론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외우라는 거지. 나는 평소에 그런 단어를 안 써. 근데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물어보면 한결같이 학생들이 도래 그렇게. 우리 평소에 도래란 말 써요? 아 여러분 드디어 봄이 도래했어요. 시험이 도래하고 있으면 안 쓰잖아. 도래도래는 있지만. 근데 왜 그렇게 외우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어를 외울 때 너무 수동적으로 아 사전에 있는 혹은 뭐 어휘 그 교재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냥 도래 도래 이렇게 외워. 그냥 어드벤트 도래 어드벤트 도래. 그럼 독해할 때 나왔어요. 도래가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 어드벤트 뜻은 뭐 그냥 나타나는 거야. 디벤딩은 빡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아이고 목소리 좀 이상했죠. 인게이징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땡 근데.
맞아요. 고맙습니다. 인게이징은 종사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독해라는 게 나왔어요. 동물들은 engage in aggressive behavior 다음에 공격적인 행동이 나왔어. 그럼 동물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종사합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물어보면 다 종사라 그래.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어휘를 외우는 거지. 너무 수동적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인게이징의 뜻은 뭐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제 수업 들은 분 아실 텐데 제 수업 들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아씨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여기 고태 속에 왜는 거야? 제 수업 들어보신 분 선물이 있어요. 이거 손소독제. 요즘 꼭 필요한 거 손소독제. 자, 인게이징의 뜻은 뭐다라는 그냥 하다라고 종사가 아니고. 저 이런 식으로 어휘 외우라는 거지. 그래야 이게 어휘가 어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까지 도움이 되는 어휘가 되지. 여러분이 독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어휘를 사전식으로 외우는 거야. 내가 평소에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은 그런 어휘로.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360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어휘에 대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귀 아프도록. 그래서 일단 어휘는 그렇게 조금 외워주시고 혼자서 공부를 할 때도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얘가 도대체 예문을 보시면 알아요. 예문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네. 나는 평소에 이 단어를 이렇게 쓰네. 조금만 10초라도 생각해보고 어휘를 좀 외웁시다. 그죠? 일단 그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디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건데 이디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시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 고 선생님 화낼 것 같은데. 자,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거. 그죠? 이어 동사가 뭐가 있죠? 가령 turn down 이런 게 이어 동사죠. 그다음에 진짜 순수한 이디엄. 이디엄 뭐 있어요? 가령 a chip of the old block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어 동사가 천 배는 더 중요해요. 왜? 이건 일단 시험에 반드시 나오면 돼요.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독해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디엄 있죠? 이거는 독해할 때 볼 일이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외워놔봐야 다 까먹고 없네요. 그래서 이디엄을 일단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지금 안 하셔도 좋아요. 얘는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를 하거나 나중에 우리 마무리반 같은 데 가면 제가 이디엄 리스트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어 동사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 지금부터. 나올 때마다 뭐 독해를 혼자서 풀거나 할 때 정리 잘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독해도 중요하고 어휘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디엄은 그냥 여러분 신경 지금 안 쓰셔도 좋아요. 생활 영어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어휘를 하루에 한 짬짬이 좀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가 문법인데 문법이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아요.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양을 늘리면 안 돼. 요즘 문법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도 되게 정형화돼서 나와요. 일단 서울시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왜 문법을 못하냐? 쓸데없는 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 길이 길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왔을까 됐을까 물어보고 있어. 그럼 맨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당연히 되신지 왔신지 그거 구분하고 있을 건데 좀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되게 창의로운 분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여기 가가지고 이 명사가 셀 수 있나 없나? 그거 하고 있다고. 분명히 함정은 여기인데 여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시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가끔씩은 정말 뭐 관사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한 번씩.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큰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법도 앞으로 360 들으시면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계속 여러분 해드릴 거니까 제발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 이외의 것들은 아예 궁금증을 가지지 마세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하잖아. 궁금해하지 마라. 문법은 여러분 진짜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든 틀 안에 딱 머물러야 돼요.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건 진짜 해롭습니다. 문법은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법칙. 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항상 틀 안에 갇혀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마다 이제 포인트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나오는 거 좀 달달달 외우셔야 돼. 포인트. 그냥 1번 뭐뭐뭐뭐뭐뭐뭐 그리고 공식 외울 때는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셔야 돼. 분명히 공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하는 여기만 외워. 뭐뭐 할 때 뭐뭐다 이건데 뭐뭐 할 때 이건 여러분이 신경 안 써.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제를 쓴 미래를 쓴다 이렇게 미래를 현재로 쓴다 문법이 있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자 나는 쿨해서 이런 거 신경 안 써. 잘라서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선생님마다 갖고 계신 그 포인트 집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 1번 내가 말로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계속 문법에 적용시켜 연습해보면 사실 문법은 정말 제일 빠르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문법이 가장 빠르게 낸다고. 외워서 적용만 시키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지나친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보니까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세 번째 독해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독해는 솔직히 말하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뭐 국어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능력이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지문을 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전부 막 해석하는데 급급해. 다 읽고 났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아무도 대답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만 하고 있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는 여러분 다독이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거. 그래서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공무원 교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독해력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갖다 놓으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시험이 4월달 시험인데 뭐 2월달 되면 진짜 공무원 시간 재놓고 풀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능 EBS 교재 제가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EBS 교재를 하나 딱 꺼내서 하나 지문을 그냥 쫙 읽고 정답 찾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지문을 하나 딱 읽고 딱 덮어놓고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 문제만 뭐 풀어. 시간 다 맞춰놓고. 그래서 물어보면 결국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그 문제는 풀릴지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5개 정도. EBS 교재를 사셔가지고 하루에 5개 정도. 그죠?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라는 거는 구문분석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읽고 구문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쭉 읽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해설지에 나오는 해석을 보시는 거지. 그럼 내가 읽은 거랑 비슷하네. 그럼 나 이해 잘했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해독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개 정도를 공부하시면 되고 뭐 제가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좀 성실하게 여러분이 맞춤식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부님 오셨네요 여러분. 자 환영의 박수로. 네 저는 좀 이따 봬요. 뭐 한국사 사실 뭐 중요한 과목 아니잖아. 사실 한국사는 뭐 이렇게 한 4, 5개월 정도 공부하면 개나 소나 다 90점, 95점 맞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과목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제가 이거 뭐 7년, 8년 동안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수능 강의를 한 20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강의를 제가 지금 만으로 9년을 했는데 공시 와서 제가 문화적으로 좀 생경하다. 진짜 생소하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애들이 문제를 졸라 안 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를 안 풀어. 문제 푸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잘 해야 뭐 기출 문제 정도 뭐 풀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만약에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저는 이론 강의 들으면서 곧바로 저는 그 기출문제 같이 대단원 중단원별로 병행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이론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병행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OX 같은 거라도 같이 병행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그 난이도 하나나 두 개짜리는 같이 풀어도 되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다음 이 정도 난이도에서 이 정도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론 공부로 들어가면 훨씬 이게 잘 보이거든. 이게 객관식 시험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이게 우리 공시 세계는 아주 생소해요. 다 지금 하나같이 노량진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지금 지방에 계시 이 설명회 때문에 일부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공단기 1층, 2층, 아니 공단기 2층, 3층 로비를 보세요. 문제 푸는 새끼는 열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다 요양노트 멍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5년, 6년, 7년 동안 맨날 보는 장면이에요. 하여튼 문제 푸는 새끼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야, 너는 왜 문제를 안 푸냐? 이론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론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오지 않아요.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일단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공시생들이. 전형적인 시행착오입니다.
이거는 한국사 한 과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제발 좀 문제를 푸시라고, 문제를. 문제 중에서 제일 기본은 기출문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도 제가 뭐 저한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뭐 제가 6년, 7년, 8년 동안 설명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3번, 자 8년, 9년 동안 쭉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공시세계는 강의 듣는 게 너무, 강의 듣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습관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진짜 이게 자기가 합격을 위해서 수험 공부를 하는 건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건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강의는 진짜 이 점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수단이란 말이야. 제가 인강 많이 들으면 이 바닥 절대 못 떠난다고 제가 8년, 9년 동안 외쳤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현장 강의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인강은 많이 쳐듣고 있으면 절대 이 바닥 못 떠난다고. 알겠죠? 인강 듣기 전에 두 번, 세 번 생각하라고. 이게 진짜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강의인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이잖아. 20살 다 넘었잖아. 그러면 강사의 마케팅 홍보하고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강사들이 수능이나 여기나 간에 다 이렇게 OT의 황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강사들 OT나 뭐 이렇게 일강 같은 거 들어보면 혹하지? 와, 씨발, 저거 안 들으면 나 떨어질 것 같아. 그 OT의 황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량진 세계, 여기 공시 세계도 그래요. 강의 정말 내가 꼭 들어야 되는지 그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알겠죠? 제가 어저께 우리 카페에 두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매년마다 이맘때 되면 애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제가 쌤 저기 개념편 강의를 2.0배속으로 듣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배속을 1.8배속, 2.0배속 해서 듣는 거는요. 솔직히 안 듣는 거거든. 그 시간 버리는 거거든.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그만큼 휘발성도 강한 거라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그냥 날아간다고. 듣자마자 날아간다고. 딱 하나 장점은 있지. 아, 내가 강의를 듣고 뭔가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착각, 위안. 이건 딱 하나 도움이 되지. 내 점수 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아주 발음이 또박또박한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 선생님들은 1.5배속, 1.6배속 들어도 내가 봤을 때 큰 지장 없을 것 같아.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권장하는 건 1.2배속이나 1.3배속인데 맥시멈에도 1.4배속 그 이상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험생들은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6배속, 1.8배속, 2.0배속씩 들어요. 왜? 자, 우리 선수 왜 그렇게 들을 것 같아? 그렇지. 국어 강의 강사들이 이론 강의 꼭 들으라 그러고 무슨 특강 꼭 들으라 그러고 커리큘럼 영상에서 심지어 똑같은 강의를 두 번, 세 번씩 들으라고 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딱 눌러서 펼쳐봤더니 98강이야. 한 강이 75분, 80분이야. 그러면 빠가사리도 아닌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와, 씨발 하루에 3시간씩 들어도 국어 한 과목을 하루에 3시간씩 들어도 월화수목금토 주 6일 들어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국가직 지났어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배속을 높이겠지. 오라 1.6배속 정도 들어봤더니까 선생님 발음도 정확하고 다 들리네. 그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시간 버리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 기본서를 읽으라고. 그게 기출문제를 풀거나 기본서를 읽으라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강사들이 마케팅 때문에 강의를 안 듣자니 너무 불안한 거야. 펼쳐보니 98강이고 한 강이 80분이야. 이걸 심지어 두 번 들으래. 그러니까 1.8배속, 2.0배속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건 그냥 시간 버리는 거라고. 다음 장면 한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좀 일단 좀 부딪혀보자. 알겠죠? 예를 들어 한국사로 말하면 제일 레벨이 낮은 건 OX야. 그보다 레벨이 높은 건 기출이야. 그 다음 기출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것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 변형 문제집 이런 거야. 우리로 말하면 600제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레벨이 제일 높은 게 모의고사야. 전범위 모의고사. 아무래도 전범위를 막 섞어 놓으면 조금, 자 뭡니까, 기출은 여러분들이 보통 단원별로 푸니까, 기출은 단원별로 푸니까 그래도 문제 풀기가 좀 편안해. 그런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막 섞어 놓으면 또 만만치가 않거든. 근데 어쨌든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본인데 객관식 시험이라고. 알겠죠? 요 다음 장면. 자, 제가 이제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한 거는 2015년부터.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번 칠 때마다 제일 많이 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유료 수강생으로 많이 제한을 해놨지만 그전에는 이제 아무나 칠 수 있을 때는 한 5천 명씩 쳤어요. 통계가 나오죠. 애들이 주로 틀리는 문제가 딱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지금 이제 세 과목, 공통필수 세 과목, 이게 360 모의고사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적중 때문에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대단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국어나 영어, 그나마 적중 때문에 푸는 건 한국사일 텐데, 한국사도 저는 적중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 얻어 걸리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 적중했다고 홍보하지 않잖아요. 적중 솔직히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솔직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기존 기출 재탕이에요. 올해 지방직 9급처럼 평이하게 나오면 기출만 잘 봐도 90점, 95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360 모의고사 이런 거 왜 하냐? 적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 되면 슬슬 이제 좀 특히 초시생들 중심으로, 재시생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시생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이게 나름 7개월, 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학원 모의고사를 딱 쳐보니까 이게 100분 안에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리가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평소에 이건 좀 연습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솔직히 우리 9급 시험이 초시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합격자 100명 중에서 초시생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0명, 15명 안 돼요. 절반 이상이 재시생들이거든. 그 다음에 한 30%가 장수생들이거든. 초시생 비율이 왜 이렇게 적으냐? 물론 이제 얘네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초시생들은 이게 안 돼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초시생들은 100분 동안 100문제 못 풀어요.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다섯 과목 모의고사를 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이건 큰 학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강사연합이 할 수 있는 건 세 과목 공통필수, 모든 직렬에서 공통필수 세 과목만 모의고사를 치자는 게 취지예요. 저 세 과목을 65분 안에 풀 수 있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70분 안에 풀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빡시게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65분이라고 정한 거지, 솔직히 집에서 봉투 모의고사 사갖고 푸는 애들은 저는 뭐 68분, 69분, 70분 자유롭게 잡아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선택 과목 두 과목, 사회가 끼지 않는 이상에 솔직히 이거, 자,
보통 25분 안에 두 과목 다 풀어요. 그래서 솔직히 국어, 영어, 한국사를 70분 안에 봉투 모의고사 푸는 사서 푸는 애들은 70분 안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빡세게 단련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65분을 정한 거지. 자, 우리가 360 모의고사 작년에도 해보고 재작년에도 해봤잖아요. 내가 우리 카페에 계속 지금 지난 2년 동안 통계가 매주 통계가 지금 우리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략 360 모의고사를 풀겠다고 덤비는 애들은 솔직히 전체 공시생들 중에서 10%예요. 상위 10%예요. 보통의 수험생들은요. 전 과목 그러니까 이게 그 전범위 모의고사 다 2월 달 이후에 해요. 360 모의고사를 1월 달에 한다, 2월 달에 한다. 그것도 세 과목 모의고사를 1월 달, 2월 달 한다. 솔직히 80%가 다 재시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초시생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착실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번에도 뭐 예치금 특강이라고 신청 많이 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한 300 몇십 명 할 것 같아. 지금 신청자 벌써 200명 넘으니까 300 몇십 명씩 할 것 같아. 라이브로 중계된 애들까지 포함하면 뭐 5, 600명, 7, 800명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몇 주 하다가 다 낙떨어진다? 해보면 본인이 알거든. 와, 씨발 이거 오 아니네. 우리가 처음에 이 369 모의고사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거든. 잘해야 올해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 수준에서 낼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은 65분 안에 그걸 못 풀어요. 그러고 나서 오씨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에이 1월 달부터 하자.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360 모의고사 이거 만만치 않아요. 65분 안에 60문제 풀기가 만만치 않아요. 영어가 끼어있기 때문에. 영어 국어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사는요. 웬만큼 준비된 애들은 다 10분만 안에 다 풉니다. 근데 국어나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들은 이거 35분 안에 못 풉니다. 이거. 30분, 35분 안에 이거 못 풉니다. 이거. 독해 긴 거는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날릴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부딪혀 보자는 거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제가 다 말씀드린 뭐 이런 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 재시생들은 상관없는데 초시생들은 궁금할 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7월 달부터 다니던 직장도 때리치고. 뭐 예를 들어 내년에 뭐 간호직 준비한다고 또 뭐 보건직 준비한다고 또 무슨 기술직 준비한다고 내가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지금 7월 달부터 착실히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를 솔직히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냐고. 현재 위치 수준 자기 수준 이런 거 좀 알아야 뭐 이렇게 좀 그다음 어떤 스텝을 밟을 거 아니냐고. 저는 지금 11월, 12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360 모의고사를 치는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막상 쳐보면 상당히 처발릴 수도 있어. 와, 씨발 이거 나 심지어 한 과목 통째로 못 풀었어. 순서를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풀다 보니까 오, 영어 18번 풀다 보니까 벌써 시간 60분 지나가. 어이씨 한국사 통째로 못.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시라고. 정상적으로 지금쯤 공부했으면 자 국어 영어 한국사 합이 220점 23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면 140점 150점이 수두룩해요. 왜? 못 풀었다는 거야 한 과목을 통째로. 그러니까 140점 150점이 나오는 거야 세 과목 합이. 오해 말은 거짓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느끼겠지.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좀 합격하고 아직은 좀 거리가 있구나. 좀 뭐 그런 거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제가 그 한국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근대 근현대 범위는 자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대 8. 알겠죠?
작년까지는 이제 13대 7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12대 8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근대 12, 근현대 8. 그다음 이제 난이도는 올해 국가직 9급의 기준에서 낼 거예요. 그리고 점점 쭉 보이지 않게 난이도를 올려서 마지막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 국가직보다 딱 5점 어렵게 낼 거예요. 올해 국가직 9급이 난이도 조절 정말 잘했어요. 한국사는. 그 지방직은 솔직히 너무 쉬웠고 그 다음 이제 국가직 한국사는 난이도 조절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의 난이도를 알고 싶으면 한국사의 경우에는 올해 국가직 7급, 올해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9급 이 세 개를 풀어보세요. 지방직 9급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내서 그건 솔직히 거의 소방직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360 모의고사는 미안하지만 소방직이나 법원직이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건 분명히 합니다. 알겠죠? 11대 8. 난이도는 올해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국가직 지방직 9급에 최적화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대략 12분. 마킹까지 해서 12분, 13분 권장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그 두 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할 건데, 자 우리 음료 한 잔에 영혼 팔지 말고 꼭 필요한 질문 하세요. 꼭 필요한 질문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이는 아니고 한 여섯 분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아 저쪽에서 질문 그럼 누군지 어떻게 정하지? 아니요 저기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이강의실에서 받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 좀 들어보세요. 뭐 평상시에 좀 이 360 모의고사나 그다음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딱 선생님 딱 찍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좀 물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기 맨 끝에. 아니 편하시게. 예. 그거는 파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르면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외우면 되는 거고 문법이 이제 가장 리뷰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 몰랐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기본 이론을 몰라서 틀렸으면 그 기본서를 다시 꺼내서 그 부분을 복습하시면 되고 독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해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논리가 약간 좀 잘못됐는지 그걸 분석해서 하면 되고 솔직히 독해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뭐 복습을 하거나 리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휘는 그냥 외우고 문법은 그 포인트 잡아서 기본서 한번 살펴본 그 수준에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리뷰할 때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도록. 네. 나중에 또 뭐 이 편집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방금 질문이 뭐였죠? 독해. 모의고사 리뷰를 어떻게? 아 모의고사 치고 나서 리뷰를 어떻게 하냐 영어. 예. 아니 우리 이거 저기 뭐야 자막 누가 쳐야 될 거 아니야. 자막 친네 저 들리겠어. 자 우리 또. 저기 뭐야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우리 저기 남자분. 예. 없지. 아니. 질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이제. 이제 7급에 국어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직 7급은 있잖아요. 지방직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직이 국어가 없어진 거죠. 영어는 이제 우리 다 없어지는 거고 한국사도 이제 7급에서 이제 지방직하고 국가직에서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뭐 없어졌다고 해서 뭐 9급에 특별한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9급은 이제 지금까지 나름도 그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을 보니까 마지막 해라고 조금 무난하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방직 7급이나 국가직 7급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올라오시면
꼭 풀어보세요. 우리 오늘 추록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추록은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마지막 7대까지 기다려서 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이게 그 경강까지 반영된 추록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나름 끝까지 기다려서 그 저기 한 거니까. 아, 왜 그래? 그 여기 보면 그 경관하고 경찰 2차는 시행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행처별로도 있고 단원별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는 이제 풀어보시는 게 좋겠고, 저 뒤에 제가 이상한 문제들 처박아 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하고 스타일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개수 고른 문제나 이런 거 좀. 그다음에 이제 복수정답이 올해 유난히 많았어요. 이 정답 없음 복수정답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풀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을 테니까 그 이상한 문제, 이상한 아이들 14개 그건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건 강사들 가이드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앞에 시행처별로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경찰 2차하고 그다음에 경관 문제 하지 마세요. 이거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단원별로 살릴 문제는 곧 단원별로 다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7급에서 한국사가 없어지는데 9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 없다. 그냥 그대로 한다. 알겠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안 오면, 아, 질문 안 오면 나가려고 했어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 문학 작품. 자, 국어 공부할 때 이제 리뷰할 때 문학 작품을 어떻게 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시험 칠 때 야, 이건 언제 나온 거고 누가 쓴 거고 주제가 뭐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자기 혼자 풀어야 되는데 처음 가서 처음 보는 작품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갑자기 떠올려서 풀 수 있겠어요?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 공부할 때 왜 틀렸는지를 딱 보면, 보통 독해는 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고전은 해석이 잘 안 돼. 운문은. 그리고 그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당황하는 거라 고전 운문은. 그러니까 이제 막 밑에 있는 선택지도 안 보이고 잘 모르는 단어에 꽂히는 거지 뭐. 이걸 해결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왜 고전이 현대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잘 못 푼다고 하거든 자기들.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다시 묻지. 그럼 현대문학은 해석이 되는데 왜 틀리지? 읽을 수 있는데 왜 틀리지? 결국은 문제 푸는 스킬 문제지 그게 배경 지식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독해 문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고 그럴 때 그거 하지 마세요. 막 이게 주제가 뭐고 뭐가 뭐고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작품은 아예 손도 못 대요. 결국은 문제는 비슷하니까.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왔는데 용어가 계속 내가 틀리는 용어가 있다. 수사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수사법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틀린다. 아니면 거기 나오는 용어, 예를 들어서 의성의태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음성상징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휘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 독해가 안 되거든요. 영어도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지 작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안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어휘를 정리를 해야지 작품 자체 해석을 정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알겠죠? 답변됐습니까? 네. 저 뒤에 여자분. 세 과목을 푸는데 40분 걸린다.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야? 무슨 과목이 가장 빨리 풀어요? 한국사를 빨리 푼다. 보통 한국사는 7분 만에 풉니까? 뭐 7, 8분 만에 7, 8분 만에 풀고 네, 그렇게 내공이 네. 올라가면 국어 13분 20분 점수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국어 80점? 국어가 80점 나온다고요? 5점 정도 나온다고.
근데 이제 99가 95점 받았다고요? 그럼 그렇게 푸세요. 그럼 그렇게 푸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99가 이제 95점 나왔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꼭 95점인데 이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내가 자신에게 푼 문제는 딱 10초만 더 주라. 자신에게 빨리 푼 문제 10초만 더 주라. 왜? 정확하게 푼 문제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10초 더 주라는 건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할 게 문제 한번 다시 읽고. 그래서 내가 잘 풀었다고 하는 문제일수록 한 번 더 보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렵게 풀다 문제 근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든. 근데 실제로 어렵게 푼 문제는 니나 내나 똑같이 어려워요. 시간 많이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쉽게 푼 문제에서 실수가 최소화되어야 점수가 고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3분 만에 이렇게 풀거나 그러면 조금만 더 두면 한 15분 만에 풀어서 차라리 안정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한 10초씩 좀 약간 쉽게 푼 문제에 더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어는. 자, 그 우리 저쪽 201호에서 일단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뭔데? 너무 빨리 푼다고. 아, 너무 빨리 푼다고? 그럼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능력을 탑재를 했는데 이거 빨리 풀었는데 점수 나오면 뭔 걱정이야? 그 이제 저기 뭐야 뭐 너무 그러니까 빨리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고 자꾸 잦은 실수가 나오면 이건 조금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 뭐 빨리 푸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뭔 걱정이야? 남들이 못 가진 능력을 가졌는데 그 수험에서는 굉장히 그건 좋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애들이 그 이제 왜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많죠. 결벽증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진짜 꼼꼼하게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 그 제 시간 안에 못 풀고 이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못 푸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이 영어나 국어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남들만큼의 어떤 그 정확도가 나온다는 거는요. 그거는 뭐 부모님한테 감사하든 조상에 감사하든 그 좋은 능력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는 사람들이 늘 상담을 하는 거지 너무 빨리 풀어서 문제다. 이건 상담거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쌤 제가 조금 너무 성급하게 푸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한두 문제씩 뻔히 맞아야 되는 문제를 자꾸 틀려요. 자, 이런 습관은 이건 확실히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만큼의 정확도가 나오면 이건 신이 내린 능력이다. 보통의 경우 그게 안 돼서 다들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저도 이제 이 소시적에 공부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거 끊고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보통 수험생들 그게 안 돼요. 문제를 풀다가 딱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국어다 그러면 딱 보니까 이건 진짜 만점방정 문제야. 그럼 이제 부위표 측은 이걸 빨리 이게 커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순간 100분 동안 그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한 문제에 딱 걸리면 이제 거기서 시간을 왕창 써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을 통째로 못 풀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걸 우리가 평상시에 매주 하나라도 그냥 풀어보자 꾸준히 도움 많이 되거든. 근데 자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아. 뭐 영어도 저기 그 잠깐만 여기 저쪽 201호에서 나온 질문 중에서 그 제가 깊이 공감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채택을 할 건데 신한섭 씨가 2975님 자 들어보세요. 이태종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작년 360 모의고사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이태종 선생님 문제가 시험 난이도에 적당해서 좋은데 가끔 외래어나 표준어나 띄어쓰기에서 정답률 얘는 점잖게 2, 30%라고 했는데 한 10몇 프로짜리도 있었어. 내가 다 봐잖아 맨날. 그렇지? 아 강원도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도 정답률 2, 30%짜리 외래어 표준어 문제를 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우. 자, 이
2분 음료 채택되셨습니다. 아, 그런데 정답률은 그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그 표준어나 외래어는 정답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진짜 공개되어서 정말 쉬운 이미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본 단어를 내놓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잘 못 본 단어를 내놓으면 대부분 20, 30%밖에 안 돼요. 그 의도는 보통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공개된 문제는 다 알고 있으니 중간중간에 요즘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언급되는 외래어나 그 다음에 표준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끼워 넣거든요. 근데 그 점수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야. 어휘는 솔직히 국어에서 어휘는 두 개가 세 개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어, 외래어, 사자성어 이게 어휘거든요. 그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 치기 전날까지 그냥 쭉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오늘 내가 틀렸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지. 아니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정답률 제로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휘는 아,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진짜 찾아가 사전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나도 틀리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도 틀리는 걸 문제를 내면 다 틀릴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거는 점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되고 띄어쓰기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 93%. 띄어쓰기는 93%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조사하지 말고 다. 근데 띄어쓰기는 기본 틀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안에 그물망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띄어쓰기 정답률 낮다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휘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결론은 낸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자 우리 그 신의섭 씨, 신인섭 씨, 아니다 신한섭 씨 결론은 낸답니다. 자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360 모의고사를 쳐보면 첫에 있던 사람들, 둘째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물론 이제 소문이 조금씩 확산되는 과정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첫해 되게 워낙 그 성과가 좋았어요. 그 첫해 진짜 많이 볼 때 한 400명 가까이 현장에서 시험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해에 이제 부산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조태정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요 옮겨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이태종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우리 카페에다가도 여론을 좀 물어봤더니까 우리 카페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국어나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국사는 솔직히 저보고 저 혼자 모의고사 내라 그래도 일주일에 3회 4회는 내요. 나름 퀄리티 있는 문제로 일주일에 3회 4회는 내요. 왜? 뭐 몇천 문제씩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6년 7년 동안 온라인 모의고사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모의고사 한 3회 4회 내는 건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학 과목은 안 그래요.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요 일주일에 모의고사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를 한 해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량진 세계가 이제 많은 좋은 강사들이 있지만 그렇게 문제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해를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를 낼 수 있는 강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의견이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제가 뭐 우리 카페 뭐 늘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김기훈 선생님하고 우리 손진숙 선생님이에요. 손진숙 선생님 6, 김기훈 선생님 4. 24. 아, 냉정하게 세야지. 세 보셨구나. 아, 소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럴 거면 이제 진짜 선생님 본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든가 아니면 정말 똘똘한 그 밑에 한두 명을 진짜 똘똘한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행스럽게 말 꺼내기도 전에 하신다고 또
해 주셔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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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뒤로도 우리 뭐 그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애들 뭐 여론이나 분위기가 뭐 좀 되게 좀 오히려 저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죠. 너무 이제 과도한 또 기대감 속에서 또 혹시 일부가 또 너무 또 소문이라고 하는 게 또 과해서 과장해서 또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들도 좀 부담감이 좀 있는데 한두 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이거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치자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뭐 한 번 두 번 가지고 이제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마 이렇게 세 과목이나 다섯 과목 모의고사 중에서 뭐 그 우리보다 더 안정된 퀄리티나 뭐 이런 것을 유지하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의 공시 세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너무 한두 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실망스럽지 않게 저희들이 노력할 거다 뭐 그런 거고요. 자, 또 마저 또 그 몇 분 그 질문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 저쪽 201호는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채택할 거고. 공개 많아서 그 보고 일단 다시 이름을 적어오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유민기님이 보내셨습니다. 7518님. 손진우 선생님께서 EBS 수능 교재를 이용해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공무원 시험이 수능 유형도 출제하고 있지만 수능과 공시 출제 스타일이 다르다고 들은 부분도 있는데 EBS 교재로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고 더불어서 한 분 더 주셨는데 이건 지금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영어 독해는 본인의 예열력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독해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일단 뭐 수능 영어든 아니면 뭐 공무원 영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해독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텍스트에 대한 해독력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을 읽고 그게 출제 유형이 뭐 주제문 찾기든 빈칸 얻기든 상관없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EBS랑 물론 그러니까 수능 영어랑 공무원 영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어 텍스트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리고 EBS 교재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잖아요. 뭔가 검증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걸 가지고 막판까지 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1월달 정도까지는 EBS 교재로 텍스트를 익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떤 질문 주셨냐면 어느 정도 내가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생겼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문제 유형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제문 찾기다. 그러면 주제문이 자주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정답 뭐 주제를 찾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안 읽는 거지. 뭐 정답을 바로 찾고. 그다음에 뭐 순서별 문제다 그러면 연결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혹은 지시대명사 같은 거. 그때 이제 요령을 피우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여러분 요령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좀 글을 충실하게 해독력 높인 다음에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EBS 도움을 받으라 하는 거지 뭐 시험 날까지 EBS 교재를 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구하기 쉬운 되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모의고사 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360 풀고 또 기존 모의고사를 풀 거니까 그 다음에 한 1월 2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시즌 되면 그때부터는 공무원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일단 1월달 정도까지는 EBS로 공부를 하시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예. 동욱이라는 친구가 올렸는데. 360 수업을 어느 정도 실력이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 아직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해서 좀 헷갈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문제풀이 지금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 한 과목도 아니고 세 과목을 같이 하니까 과연 제 시간에 그런 걸 풀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문제풀이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360이 계속 한 달마다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해보고 나서 아직 내가 이 부분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달 정도 이론 정리를 하고 나서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쯤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실 분들도 이건 아무래도 첫 달이 예치금 특강이니까 경제적인 부담은 일단 없잖아요.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한 달 정도 이론 정리나 아니면 다른 걸 좀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쯤 돼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그걸 이제 첫 달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수준은 솔직히 선생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해요. 네가 이걸 마쳤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선생님들 생각에는 이건 쉬운 문제인데 다 그렇게 생각, 선생님 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나는 영어 어렵다는데 영어 쌤은 쉽대. 이걸 이렇게 받으면 안 된대요. 나는 국어가 어려운데 국어 쌤은 이 정도면 쉬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겪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 하는 예체금 특강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점검도 해보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할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제 시험을 치면 제가 이제 저희 뭐 그 다른 카페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2년 동안 이제 저희 카페에 이제 통계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한 코멘트 같은 것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광역시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대체로 한 230점 정도면 괜찮겠다. 뭐 그런 코멘트들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재시생들은 몰라도 초시생들은 뭐 점수 앞에서 이제 보면 우리 뭐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이렇게 보면 360 모의고사 그 통계에 잡힌 애들 중에서 이제 대략 한 30% 정도 선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이걸 하는 애들이 되게 수준이 좀 있는 애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애들이 이걸 많이 한다는 거야. 한 대략 한 30% 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뭐 그 360 모의고사 제일 앞 페이지라고 하는 건 대략 이제 그 랭킹으로 따지면 한 40등 정도까지가 제일 앞 페이지에 위치하는데 그 정도 들어야 합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한 애들 많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선생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 번째 페이지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결국 시험 치르기 전까지 앞 페이지 끝부분하고 뒷페이지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뭐 자기 넉넉하게 합격했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맨 앞 페이지에 자기 이름이 위치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초시생들은 아마 웬만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애들이 아니면 솔직히 이게 재시생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잘하는 애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올해도 패턴이 똑같을 거예요. 장담하 근데 초시생들이 맨 앞 페이지에 이름이 올라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초시생들은 65분 안에 60분 꾸역꾸역 60문제 푸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랭킹 싸움은 그 뒤에 문제다. 이제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러면 아마 2월 달, 3월 달쯤에는 점점 이제 자기 점수가 이제 점점 위로 조금씩 더 진입해 가는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재시생들은 상관없는데 초시생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막상 360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나 세 번째 페이지네? 오씨, 나 그동안에 뭐 한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럴 문제 아니고요. 일단 65분 안에 60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하다. 이거는 실제로 막상 뚜껑 까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140점, 150점짜리들이 수두룩하다고. 왜? 결론적으로 시간 조절 안 돼갖고 통째로 한 과목 못 풀었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면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목표를 초시생들은 저는 이제 재시생들은 제가 굳이 조언해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초시생들은 막상 뚜껑 열어보면 65분 안에 60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점수가 생각처럼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시험을 그 라이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통계에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가늠을 하셔야 돼. 계속 꾸준히 카페에 들어와서 그 통계를 보면서 이번 시험이 저번 시험보다는 조금 나는 어렵게 느꼈는데 진짜 통계가 다들 조금씩 5점, 10점씩 떨어졌네. 통계는 절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딱 저기 저쪽 한 명, 이쪽 두 명, 딱 세 명 질문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끝. 예.
예. 예. 근데 뭐 그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 진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올해 지방직처럼 그렇게 쉬웠는데 80점, 85점 맞았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고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올해 국가직을 85점 맞았다 그러면 그건 실망스러운 점수가 아니에요. 올해 국가직 9급은 아주 난이도 조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애들도 대부분 90점 맞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85점 맞았다. 이건 나름 땡큐 점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점수가 그 저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뭐 어떤 경험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한 번이라도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를 치든 360 모의고사를 치든 간에 이 모의고사 점수가 한번 95점이나 만점을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걸 한두 번 찍어봐야 이제 본인 자신감이 확 생겨요. 지금 이제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펴본 사례가 많지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 저는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맨날 80점, 85점 고기고요. 한 번도 90점 넘어서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 비슷한 상담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는 뭐 근본적으로 실력에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번 그 경지를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우리 카페 우리 사이트에서 치든 아니면 우리 360 모의고사를 치든 간에 자네 같은 사람은 한번 이제 만점 한번 찍어 봐야 돼요. 만점 한번 찍어 봐야 내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네. 이게 뭐 지금까지 뭐 어떤 다양한 아주 시험이라고 하는 건 놈은 아주 예민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점수가 한 번도 이제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들은 뭐 한국사 다 뭐 다 95점 만점 찍었다는데 나는 이거 뭐지 이거? 근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특별히 뭐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야. 근데 뭐 실수를 했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맨날 시험이 쉽든 어렵든 85점이야.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뭐 이게 뭐 내공에 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자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모의고사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만점 한번 찍어 보면 그런 것들은 이게 또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또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더 약점 보완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그런 한번 95점이나 만점 한번 찍어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자, 그다음에 201호에서 나온 질문. 예. 201호에서 나온 질문을 좀 섞어서 같이 두 개를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해 그 지문에 대한 독해가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문학하고 비문학이 합쳐서 그래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분석하는 방법에서 1, 2월부터 하루에 다섯 지문씩 풀고 분석하는 방법이 괜찮을까 이렇게 했는데 독해는 앞에서도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작품이라든가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신경을 크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풀어보는 건 괜찮은데 억지로 그걸 갖다 찾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360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 새벽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 수업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하하 모의고사 그런 데서 그냥 푸는 대로 그냥 조금씩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를 푸는 감을 계속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감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요즘에 학생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능에서 하는 것처럼 수능에 뭐 세 문제씩 다섯 문제 이렇게 딱딱 매일매일 푸는 그 연습을 할까요? 수능 교재를 사서 이런 친구들도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수능화돼 버려서 공무원 시험하고는 문제 푸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럴 바에 차라리 기출 문제 나온 유형을 다시 한번 보거나 기출 문제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유형을 정리 한번 하거나 우리 모의고사 풀 때 그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그냥 일주일에 뭐 몇 문제씩 그냥 꾸준히 풀어 따라서 가는 정도의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자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한자 질문을 한 분은 독해 문제 질문은 유민기 씨가 하셨고 한자 질문은 곽영준 씨가 하셨는데
질문이 딱 그래요. 이음절의 한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 자체를 딱 보면 한자에 스트레스가 있고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지금 그런 게 어떠니까 부담스러워서 이 질문을 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으면 한자를 놓으세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안 보는 게 나오냐면 한자를 하나하나 어떻게 외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자 배우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우리 수준에 성인 수준에 한자를 몇 개 알았냐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2500자를 안다고 해요.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 이름 쓰고 빠르면 나머지 아는 게 없어요. 이름 쓰는 거 빼고 나면. 근데 그게 이제 어휘적인 측면으로 한자어로서 뜻을 알고 있는 건지 한자를 알지는 못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어휘를 만들어 보세요. 무한대의 어휘가 나와. 그걸 외우겠다고 있어 보세요. 완전 사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그렇게 엉정쩡하게 공부하면 그게 안 좋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럼 안 봐야 되느냐? 그냥 버려야 되느냐? 버리는 문제 아니야. 최근에 나온 문제를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맞히는 문제예요. 대부분. 그게 핵심적인 요소는 부수예요. 부수. 한자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부수만 계속 연습해 두세요. 그러면 360이나 이렇게 문제 딱 풀 때 제가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문제 자체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한 12월이나 1월 넘어갈 때 시험 이제 다가왔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한자는 문제 위주 가지고 계속 푸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특강이라도 올릴 거예요. 찍어 가지고 계속 올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고 절대 외우면서 단어 가지고 막 이음절 외우고 이음절 외우고 보통 보면 수험생 보면 이음절씩 단어가 올라와 있어. 그럼 사람들 그걸 막 외워. 근데 희한하게 책에 나와 있을 때 하고 지금 모의고사에 나와 있을 때 하고 시험에 나와 있을 때 다 다른 단어처럼 보여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책에 나왔을 때 봤을 때 하고 단어하고 느낌 다르잖아요. 프린트만 좀 바뀌어도. 그럼 무슨 소용이 하나하나 외운다는 게. 그러니까 부수를 중심으로 기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문장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계속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준비하세요. 알겠나요? 내가 그냥 보고 있구나. 한자는 안 보면 불안하고 보면 더 불안해요. 원래 한자가 그렇잖아. 보면 더 불안하잖아요. 다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자 공부를 하고 있구나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그걸로 좋게요. 알겠나요?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 그래서 360 들어와서 이렇게 모의고사 할 때 그럴 때 연습하고 그다음에 한자 승은 나중에 한번 박스 비워가지고 하는 연습을 갖다 좀 꾸준하게 올려서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특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자는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버티세요. 그냥 아, 한 번씩 보는구나.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 차라리 영어 어휘 하나 더 외우시고 한국사 연도 하나 더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쯤 돼서 한번 그런 걸 또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알았죠? 그 여러분들 뭐 그 많이 질문도 많이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그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첫 달 예치금이에요. 그다음에 그 라이브로 중계하는 거는 이건 그 뭐 예치금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매달 계속 2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유료화되면 4만 원 수강료 책정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 시간은 9시 반에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걸 할 수, 이걸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실강에 참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짜 걱정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실강에 참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강에 참석하면 9시 30분에 착석을 해서 그러니까 9시 30분에 착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래서 9시 한 20분이나 25분쯤에 착석해서 9시 30분부터 이제 시험지가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시 35분까지 시험 치고 그다음에 이제 걷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뭐 해설지를 좀 빨리 나 그러니까 시험만 치고 가겠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어차피 인강으로 이걸 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해설지를 시험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눠 드리기가 어려워요. 자꾸 우리 카페에서 그런 요청이 오는데 이 학원 직원들이 사실 이게 한 분이 이걸 이게 맡아서 해주시는데 해설지 나눠주고 이 OMR 수거해갖고 이게 통계내고 이게 동시에 한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끝나고 나서 해설 1교시 끝나고 나서 해설지를 쌓아둘 테니까 시간 급한 사람은 이제 그 해설지만 가지고 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게 우리도 이제 학원에 부탁해봤지만 그게 이제 동시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그거 뭐 올려놓으면 되는데 뭐 그러지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1교시 끝나고 해설지 먼저 가실 분들은 해설지 가져가시고, 그래서 현장은 시험지 해설지 제공되고, 그 다음에 OMR 통계 나오면 저 뒤에다 붙여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그 스캔 떠갖고 올려놓을 거고, 알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 다음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주말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월요일날 그 카페에 이렇게 통계 올려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라이브 중계가 있잖아요. 그 라이브 중계가 정확하게 몇 시부터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라이브 중계는 조금 더 일찍 열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이브로 수업, 그러니까 라이브로 이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 프린트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프린트 양이 또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 비포가 되는 그 프린트기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 A4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프린트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 보일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 전혀 안 보여. 노안 이미 완전 진행.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요즘에 PDF로 바로 옮겨서 아이패드 같은 거.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실물 시험지에를 푸는 게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프린트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비포가 프린트가 되는 게 있으면 더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해설지는 라이브로 하는 사람들은 해설지는 아마 10시 35분 이후에 아마 해설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강의는 계속 이제 라이브로 중계가 되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면 시험지하고 해설 강의가 각자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에 들어가요. 월요일쯤 올라가게 이 주말이 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해설지는 제공이 안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출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설지 다 제공되면 그 봉투 모의고사 아예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패스에 등록이 되는데 각자 방에서 시험지를 다운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풀고 통계는 우리 카페 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방에서 저기 해설 강의 듣고 이건 할 수 있어요. 월요일이면 그게 올라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이게 4회가 끝나면 4회마다 이제 봉투 모의고사가 시중에 출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봉투 모의고사가 출간이 되면 그 봉투 모의고사는 이제 문제지하고 해설지하고 OMR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 풀고 채점하고 자기가 이제 그 똑같은 시간에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 풀고 68분 잡아도 되고 69분 잡아도 되고 70분 잡아도 되고 자기가 알아서 풀고 채점하고 통계는 곧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360 모의고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뭘 그 뭐 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실정에 맞게. 그런데 다만 추천하는 것은 집이 노량진에서 한 4-50분 안쪽이라면 마지막 4주, 국가 직전의 마지막 4주, 지방 직전의 마지막 4주 이 정도는 꼭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매달 하는 걸 저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추천하거나 아니면 뭐 매달 꼭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꾸준히 이걸 하면 좋은데 뭐 이걸 접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 네 가지에 맞게 이제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 또 진짜 현장감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좀 있으니까 국가 직전에 4회, 지방 직전에 4회 요 정도는 하여튼 1시간 안쪽 범위라면 한번 현장에 좀 참여해 보면 좋지 않겠냐. 뭐 또 그 와중에 또 치료제가 나오겠죠. 뭐 하여튼 조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저는 이제 이걸로 이야기 다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선생님한테 한마디씩 듣고 오늘 설명회는 끝내는 걸로. 알겠죠?
앞에서도 제가 국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뭐 공부라는 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뭐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는 거고 결국 합격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합격 기쁨도 자기가 누리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자기가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가 자신 있게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시험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수업을 들어와서 수업을 듣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들어왔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간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해도 듣는 사람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을 항상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위로 많이 해주고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계속 자기한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분명히 내년에는 합격생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면서 저는 합격했다. 360 듣고 합격했다. 이런 걸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알겠나? 아침 10시 중 9시 정도 되면 뭐 충분히 먹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밥 처음 시작할 때는 식사하셨냐고 묻거든요.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서 다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영어. 네, 저는 뭐 이제 중간에 약간 투입되는 만큼 이제 두 분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저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360을 찾아오는 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 만들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